곧장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중소형 성장주 좀 이야기 좀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중소형 성장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영입니다. 자, 오늘 삼영은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죠. 2차 전지 어떻게 들고 왔냐라고 볼 수 있죠. 자, 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들 매도 일찍 맞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2차 전지 트럼프 때문에 먼저 은봉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쌓여 가지고요.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은 자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 오늘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삼영이 개파라기 양봉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세 전환형 캔들이 첫째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인가 보면 하반기부터 커패시터의 이 필름 사업의 본격화 전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드리냐? 시가총액 자세히 보세요. 1,300억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차 전지 관련 주인데도 110억이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11%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에 2차 전지의 재료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1,300억, 너무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전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4,800원에 손절가 3,8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관심주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자, 얼마 없습니다. 예. 자, 보령입니다. 자, 보령이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바닥에서 드디어 이 짝꿍둥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동 평균선을 뚫어주는 자리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매년 30%씩 고속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올해 사상 첫 매출 1조 원 달성 입성을 예고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0일선의 지지 캔들에서 거래량 터지는 자리는 이제는 전고점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목표가는요. 11,900원에 손절가 1,3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시죠. 다음 종목은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잠시 후 이 어려운 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2시 40분에요. 이데일리 스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종가 매매, 현재 이 급락장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슬기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